다음날 아침 아내가 나갈 채비로 분주하다. 여보, 가요. 아니, 어제부터 그 스티파랑 돼. 그러니까 아내의 출근길을 핑계 삼은 저기야. 낭만 부부의 데이트. 자, 갑시다. 출발. 제 사람이 운전 못하네. 운전을 배웠는데도 무섭다고 안 하니까 아침에 또 같이 있는 시간을 더 갖게 돼서 좋아요. 이 섬진강 강변 길이 너무 이쁜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세 번은 볼 수 있게 돼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죠. 당신 오늘 뭐 할 거예요? 나 오늘 늦는데? 나 오늘 아코디언 연습을 할 건데. 아코디언 연습을. 아코디언? 이제 고사리 나올 거라 풀 조금 더 변화해야 되는데 산에. 고사리 나올 거니까 풀 좀 더 변화해야 되고 화각성 난로 산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거 좀 해줘요. 난로는 혼자는 못 드는데 당신이 와야지. 아니 그래도 해주기로 약속해. 알았어. 아, 다 왔습니다. 수고해. 돈 줘야지. 숙제 잘하시고. 아, 돈 줘. 숙제 잘하시고. 아, 돈 안 줘? 아내는 일주일에 세 번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강사 일을 한다. 자, 시작. 천천히 얼굴에 힘 주지 말고 일단 오른발 차고 왼발 차고 오른발 차고. 귀농 후에도 아내는 밤과 후 선생님으로 일을 쉬지 않았다. 그 인연으로 선생님이 부족한 시골 학교에서 체육 강사 일을 맡게 되었다. 아내의 교사 연금과 강사 수입은 낭만 부부가 지리산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 하지만 아직도 가르칠 수 있다는 행복 덕에 일이 고단했던 적이 없다. 여기 중학생들은 아주 순수하고 진짜 발랄해요. 그래서 막 운동을 즐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쩌면 아이들한테 이제 배우면서 같이 어울리는 거죠. 제가 뭘 가르쳐준다기보다는. 그 시간 부부의 집. 아내가 시킨 일들을 하기 위해 주섬주섬 작업복을 챙겨 입고 차를 타는 남편. 차로 10분 남짓 거리의 산에서 부부는 봄마다 자연산 고사리를 채취해 판다. 고사리가 잘 자라려면 미리 풀을 베어놓아야 하는데 올해는 제초 작업이 좀 늦어져서 서둘러야 한다. 이게 두릅나무 이제 여기서 순이 나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거나 봄나물로 해서 채굴을 치는 건데 게으른 농부라서 이 칡농구 이렇게 잔뜩 이렇게 했네요. 이게 고사리 밭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렇게. 오늘 내일 미루다 보니 어느덧 3월 중순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또다시 내일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저쪽에 섬진강을 바라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지리산과 섬진강을 벗삼은 지금 남편에게 고사리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덜 따면 그만인 것이다. 제초기는 돌리는 신용만 하더니 곳에 내려와 딴짓 중인 남편. 꽃과 나무, 바위와 풀을 배경 삼아 새로 연습한 노래 한 곡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담는 중이다. 남편의 세상에선 고사리를 더 많이 따는 것보다 이 좋은 자연 풍광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리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은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이 매화꽃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새 유행하는 노래하고 같이 한번 찍어봤어요.
내 것도 아닌 것을 후하게 나눠본다 한들 누가 뭐라 할까. 참 인심 좋은 한량이다. 이제 그 좋은 마음을 집안일에도 써볼 참. 나는 음악 틀어놓고서 일해요. 여기 이제 무슨 일할 때 음악 틀어놓고 그냥 계속해서 음악 들으면서 일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는 찰나. 반가운 지인들이 찾아왔다. 들어오면서 액션을 그냥 꼭 취해. 오빠. 아 이리 와요. 나 사진 좀 찍어. 같이 어? 같이 사진 찍자고. 누구라 그러고 사진 찍어? 오빠. 그리고. 의뢰의 손님이 오면 즐겁게 해주는 것이 주인 된 도리 아니겠는가. 덕분에 치워야 할 난로는 까맣게 있고 다른 일을 이어가는 남편. 그도 그럴 것이 안 해올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시킨 일은 절반도 채 하지 못했다. 이거 일하고 있었어요. 고추? 고추밭. 저 난로는 어떻게 치웠어? 팍쇼 난로는? 아, 깜빡했네. 그 빨리 치워야지. 산에 갈 때 그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치울게. 한꺼번에 그걸 했으면 쉬울 거를 잊은 일이잖아요. 빨리. 아유, 나도 생각 있어서 그랬지. 아유, 뭐 그거 그래. 가지고 그래. 아이고. 알았어요. 아이고 참네. 당신은 바로 치우는 게 그것도 병이야. 좀 놔뒀다가 치우면 안 돼. 또 일을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하나 했으면 싹 그걸 치우게 해야 되는데 또 딴 일하고 있으니까. 했으면 그때 바로 치우지. 신발은 어떨까? 신발 여기 놔둬. 집안의 모든 일은 꼭 아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끝이 난다. 잠깐 내놓고. 한평생 해결사 아내로 살다 보니 도리어 속이 편할 때도 있다. 어차피 일도 늦어졌는데. 어. 비닐봉지 하나 가져올게요. 오해만 쉬읍시다. 잠깐. 뭐해요? 이럴 때 내가 또 힘자랑 한번. 내가 힘자랑 한번 해줄까? 하지만 씩씩한 아내도 여자 아니겠는가. 처음 남편이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간판을 만들 때만 해도 아내 역시 동화 같은 삶을 꿈꿨다. 난로를 들어올리는 일 같은 건 상상도 못했다.